짧은 노플을 고리 속에 넣어서 세 개가 되죠. 그래서 수회 가문 후 끝가닥을 고리 속에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흔들어주면 되겠죠?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로프를 두 겹으로 나란히 한 후, 지지대를 감쌌습니다. 여기서 짧은 로프를 고리 속에 집어넣어 줍니다. 고리 속을 넣었죠? 고, 짧은 로프를 수에 감습니다. 수에 감았죠? 이 상태에서 고리 속으로 일자 형태로 넣거나 아니면 나중에 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접어서 고리 속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들면 계속 조여지죠. 그래서 이런 시간에는 두 겹 노플을 지지대에 감고 고리 속에 넣은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노플을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짧은 노플을 고리 속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수에 감는다는 거죠. 수에 감은 후 마지막 끝가닥을 고리 속으로 일자로 넣거나 아니면 접어서 넣어준다는 거죠. 고리 속으로 넣어주고 당기면 그래서 흔들어주면 탄탄하게 조여져 가죠. 밀착할 때까지 당겨줘야 됩니다.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딱 붙었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겹 로프 지지대에 감고 고리 속에 넣은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하겠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감았습니다. 교차된 부분 있죠, 여기. 교차된 부분을 들고 끝가닥을 접어서 공간으로 넣어줍니다.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올가미 매듭은 쪼아진 매듭이죠. 자, 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걸친 후에 반대 방향으로 갔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왔죠? 여기서 한번 감은 후에 집어넣어주면 더 단단해지겠죠? 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로프를 감은 후에 갔죠? 고리를 만들어서 이 고리 속으로 잡아당겨줍니다. 맞죠? 그래서 한번더 감고 원고리를 한번 감고 접어서 고리 속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됐죠? 한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접어서 뒤로 감고 안으로 넣었죠. 여기서 원노프를 한번 감고 이 교차된 부분을 들어서 이 공간 속으로 두 개의 로프를 집어넣어 줍니다. 됐죠? 이렇게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로프 고리 반대 방향. 감은 올가미 매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매듭이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요. 로프를 짧은 로프를 이용해서 감았습니다.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한번더 원고리를 감은 후에 이두 개의 교차된 부분 사이로 넣어주게 됩니다. 당겨 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풀리면 주로 풀리죠.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3에 감습니다. 짧은 루프를 가지고 3에 감습니다. 하나, 둘, 셋, 3에 감았죠. 반대편으로 와서 한 매듭을 하게 되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지지대에 감고, 짧은 로프를 긴 로프에 3회 감습니다. 하나, 둘, 3회 감았죠? 감은 상태에서 반대로 넘어와서, 그래서 한 매듭. 서 잡고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고리 속 3회 감고 한 매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짧은 루프를 이용해서 3에 하나, 둘, 셋 감았죠? 반대편으로 가서 좌측편에 한 매듭 해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고리 속 3에 감고 한 매듭으로 마무리 짓는 매듭법이었습니다.